지금 현재의 알부카 스피랄리스 모습입니다. 자, 먼저 잎들을 보면요. 여전히 꼬불꼬불 파마머리, 라면머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지요. 꼭 영수철 같아요. 그렇죠? 여기는 이제 라면이 생라면이 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염색 머리 파마머리 염색을 잘못해서 나온 그런 머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여전히 뽀글뽀글 잘 파마를 유지하고 있어요. 위로 가면 튼튼한 줄기들이 여러 개 있지요. 쭉 올라가 보면 꽃들이 지금 핀 아이도 있고 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. 각 꽃대에서 대표로 하나씩 핀것 같아요. 자, 대표 선수 1번 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아직 어려서 암도 없고요. 여기는 대표 선수 2번 이렇게 얘가 대표 선수로 폈네요. 여기 이 아이는 살짝 조금 폈어요. 그리고 조금 돌아가면 자, 여기 요 대에서는 여기 요 아이가 대표 선수로 이렇게 폈습니다. 꼭 귀여운 양 동물 같기도 하고요. 아, 귀여워요. 그쵸? 이렇게 벌어진 게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삼각형으로 벌어졌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자, 하나, 둘, 셋으로 벌어지고 요 안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참 뭔가 양 같은 동물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히히히 아이고 재밌어라. 이렇게 돌려보면 요 아이 아까 그 아이인가? 자, 그 아이도 이렇게 피고 있어요. 그런데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.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꽃을 폈잖아요. 이런 애들은. 그러면 이렇게 꽃핀 아이들이 이게 꽃이 단가? 아니면 얘 있죠. 속에. 요 얘가 또빵 터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. 예? 이게 다핀 걸까요? 아니면 여기 속에 요 아이까지 빵 터트려야 다핀 걸까요?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얘도 식물이니까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번식을 하려면 암술 수술이 필요한데 암술 수술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만나서 부비부비가 돼야 되는데요. 지금 얘는 암술 수술이 안 나왔잖아요. 나왔나? 나왔나요? 자, 한번 벌려보고 싶기도 한데, 그거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죠. 그걸 안될 말이고, 제 생각에는 지금 암술 수술 가루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 속에 있는 얘네가 샥 벌어져서 암술과 수술이 나오는 게 꽃이 완벽하게 피는 게 아닐까 싶어요. 여기 보면 속에 암술 수술이 담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. 아무래도 요 속에 있는 아이들이 빵 터져서 암술과 수술이 나와야 다 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. 자,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이렇게 폈어요. 참 이렇게 벌어진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 있죠? 그리고요, 여기 키핑장에서 제 알부카 스피랄리스가 제일 많이 꽃이 열렸답니다. 진짜예요. 자랑입니다. 자, 그러면 요 알부카 스피랄리스의
오늘 현황을 전하면서 마칠까요? 아니면 옆에 한번 쓱더 볼까요? 자, 아쉬우니까 한 개만 쓱더 볼게요. 자, 요 아리엘 철합니다. 아주 요즘 비싼 거 아시죠? 아리엘. 자, 아리엘 여기 생얼 하나 있고요. 철화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, 철화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분지가 되고 있어요. 철화가. 그리고 또 발견했어요. 이 속에, 여기, 요 속에, 여기 속에요. 아, 여기 속에. 또 자국이 나고 있죠? 그래서, 기뻤습니다. 여기 제가 이렇게 파놓고 있어요. 왜냐하면 얘가 여기로 이제 잎을 내려야 하니까 제가 일부러 파놨어요. 그래서 아리엘 철화가 색구 하나를 더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